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챕터 2, Let's check it out. 보겠습니다. 자, researchers, 연구자들. 자, 연구자들은 자 tend to 경향이 있다죠. 뒤에 동사원형 들어갔죠. 자, measure라는 경향이 있어. measure는 측정. 자, 측정했는데 whether or not은 인지 아닌지죠. 자, whether or not teachers 하면 선생들이 have learned 배워왔는지 안 배워왔는지 the training content를 전문 훈련에 대한 내용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어. 자,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저 그러나 뒤에 자 주어 생략된 거를 넣어버리면 더 해석이 편해요. 연구자들은 have focused little 여기 주의하시고 so little 거의 하지 않았다는 부정어죠. 그러면 연구자들은 집중해오지 않았는데 only에서는 about의 뜻이에요. 대화의 뜻이에요. 자, their use에서 their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teachers예요.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것을 자, this content 자, 이러한 내용은 배워온 자, 배운 내용을 자, in their class 그들의 교실에 사용하는지 집중하지 않았다. 자, 우리 in order to 뒤에는 동사 원형 하기 위해서 쓰지만 여기서는 in order for 썼어요. 자, for 뒤에는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겠죠. 그러면 위하여의 뜻이에요. 일단 자, successful 성공적인 implementation 이게 중요 단어죠. 여기서는 implementation 도입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입 자 도입인데 of training 훈련의 도입이 자 to occur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명사의 implementation in order for 뒤에 들어갔고요. 형용사인 successfully 뒤에 나오는 implementation 수식해주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도입이 시작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서클 발생 자 선생님들은 must first 삽입절이고요. 자 동사원형 learn 배워야 돼. 자 그 내용물을 자 그러나 또 뒤에가 중요하죠. 자, this is the only first step. this가 말하는 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배우는 것 자 그냥 배우는 것은 자, 오직 첫 번째 단계이고 자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자 끊어주시고 based on the this step 까지 보시면은 평가 효율성 인데 평가가 뭐야 평가 자 평가하는데 자 훈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자 그리고 based on 과거분사죠. 자 뭘 평가하냐면 based on the this step this step도 아까 말했듯이 오직 배움에 의한 배운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would like to provide 자 would the likely 할 것 같다 뒤에 동사원형 provide 제공할 것 같다 그래서 빈칸 넣기도 inaccurate예요. 그러면 inaccurate는 부적절한 결론 결론이죠. 부정확한 혹은 부적절한 결론을 낼 것 같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선생의 지식만 평가해서는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다른 게 필요한데 뭐다 그게 implementation이 이게 중요한 것이다. 도입을. 자, in addition 접속사 빈칸 넣기 주의하시고 게다가 자, 많은 assessment는 평가들 자, 평가들인데 of training effectiveness 자, 훈련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들은 많은 자, have focused 복수동사죠. 복수동사 자, 집중해 오고 있다. 계속적 용법이에요. 현재 완료 자, on도에서는 about 뜻이고 선생의 태도인데 자, toward the training experience 자, toward는 뭐뭐를 향한이죠. 그래서 attitudes 태도들 근데 훈련의 경험에 대한 태도를 자, 그 다음 which can contribute to the body of knowledge on this topic 자, 위치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트레이닝 익스피리언스죠. 자, 이러한 훈련의 경험은 자, 그럼 컴마가 있으니까 관계되면서 계속적법으로 and it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은 셀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훈련에 의한 평가의 경험들은 can contribute 할 수 있어요. 기여할 수가 있다. 기여줘요. 기여할 수가 있는데 to 어디에? The body에서는 body가 해석이 뭐냐면 large amount예요. 그래서 amount 근데 보통 large amount예요. 자, 많은 양의 지식을 자, on this topic 자, on this topic은 뭐예요 우리? 선생들의 태도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 배움에 관한 자, 그러나 자, leaves out 해석을 잘했는데 여기서는 남겨놓는다 그러면은 빼먹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빼먹는데 자, crucial은 중요한 요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강조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Implementation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이제 Implementation이라는 표현이 벌써 한번 빈칸 넣기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낼 수 있겠죠. 우리 도입을 빠져먹고 있다.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선생의 배움보다는 이렇게 학생들 수업에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what a teacher expects to do with the contents까지 한 개로 묶을게요. 읍스, 이거 색깔을 좀 바꿔서. 자, 그리고 what they actually do with it in practice까지 묶어줘서 자 동사 그리고 절이 주어가 1번 절이 주어가 2번 이렇게 절 두 개를 주어로 썼어요. 자 그래서 what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죠. 해석은 the thing which에 무언가 무엇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명사를 포함해서 무언가 선생들이 기대하는 것은 with the contents. the contents는 배운 내용 배운 내용과 함께 기대하는 것과 그리고 what they는 선생들이 자, 실제로 하는 것은 with it은 뭐예요? 콘텐츠죠. 그래서 배운 내용으로 자, in practice는 실제로 자, 실제로 하는 것은 maybe very 또 빈칸 넣기 일치 불일치 문제 다르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evaluation이 주어져. 그래서 평가. 자, 평가인데 자, of effectiveness of training까지 자, 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평가는 should include 해야 돼. 포함해야 돼. 자, analysis는 분석. 자, 분석인데, 뭘? of the outcomes. 결과물에 대한 결과물이죠.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자, in terms of는 우리가 용어란 뜻이지만, in terms of는 어떤 뜻으로 잘 해석되면 respect의 뜻으로. respect. 혹은 aspect의 관점. 관점에서란 뜻이요. 그러면 교실 수업에 또 세 번째 또 나왔죠. implementation이라는 단어가 지금. 그러면 교실 수업의 도입에 있어서의 관점이 분석을 포함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도 가서 보면은 보통 뭐 교사 연수를 많이 가죠. 그래서 교사 연수를 가서 뭐 좋은 내용을 배우지만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 좋은 배움을 도입하는가? 도입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알파고 씨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연수의 유효성을 평가할 때 연수 내용의 이행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